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월 9일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에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회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성당에 들어와 성물 판매소에 있는 성물들을 모두 던져버리고 성모상 앞에 봉헌된 컵초를 다 깨뜨리고 사무실에 들어가 미사예물 대장을 찢어버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외쳤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본당 신부라면 당연히 경찰을 부르고 그 사람을 내쫓았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 속 예수님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보며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행위가 불러일으킬 모든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셨을 텐데 굳이 그렇게 행동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느님의 집인 성전이 정화되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 외 다른 것은 고려할 것도 없이 성전의 정화가 최우선 순위였나 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옛 관념, 옛 관습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당신을 따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벌써 3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서품을 받은 사제인데 이런 생각들을 모두 허물고 매일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고정관념은 어떤 것들인가요? 서울대교구 박민우 알베르토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